사실 참 어렵고 힘이 네. 빠지는 시장입니다. 오늘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 자동차 업종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큰 업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황 및 주가 동향은 코스피 내에서는 가장 양호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완성차 판매가 또 8월 달에 크게 또 증가하면서 미국 내에서 증가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주가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8월에 그 현대 기아차 글로벌 소매 판매가 약 55만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 정도 감소했는데요. 그렇지만 반도체 공급이 좀 조금씩 나아지면서 판매 감소세가 일단 줄어드는 중이고요. 그리고 재고 일수는 지금 한 1개월로 글로벌하게 나타나서 전년 동월과 지난달과 동일한데 그렇지만 미주와 유럽은 한 0.2개월 정도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도 이제 재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미국에서 판매 증가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8월 미국 판매가 전년 대비 현대 기아차 토탈로 한 17.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 업체를 포함한 그 경쟁 업체들이 한 8.6% 감소했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점유율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12%까지 증가를 점유율을 증가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엔화도 약세해서 사실 일본 차들이 잘 팔릴 줄 알았는데 현대차가 훨씬 더 잘했다 이런 것은 결국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어떤 디자인이나 성능에서 구조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8월 소매 판매도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거기서도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2.8% 정도 상승해 품목별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신차에 대한 수요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2분기 실적에 상당히 도움을 줬던 이런 고환율 수준이 지금 3분기 평균 환율이 전월 대비 한 71원 증가해서 지금 133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환율 관련 실적은 2분기보다도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품 믹스와 환율로 인해서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소위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매력을 보유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9월에 사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현대 기아차는 3천억 원을 순매수해서 차별화된 수급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기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규 투자는 부품 업체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참 노이즈가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현대모비스가 사실 뭐 이게 수익성 회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분기까지 수익성이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급망 대란에 따른 운송비가 뭐 꾸준하게 증가한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원전 부자재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렇지만 매출은 또 의외로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력 사업인 AS 사업의 경우에는 5개 분기 연속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지금 이게 그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주나 유럽 지역에서의 그런 순정 부품이 아닌 그러니까 비순정 부품 업체가 더 큰 타격을 받아서 오히려 뭐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그레이 마켓이 붕괴되면서 이제는 이제 비용 즉 요인만 좀 정상화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송비가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운송비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4분기가 전년 동월 대비 1,400억 추가 증가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2,000억 그리고
2분기에는 1,400억 증가로 오히려 이제 증가 폭이 점점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운송비의 좀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상해 그 컨테이너 지수가 운임 지수가 현재 2,312포인트인데요. 이게 지금 2분기 말 4,200포인트 대비 거의 45%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3분기 물론 4분기까지도 비용 절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그 완성차 업체와의 그럼 납품 단가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분기에 18%까지 떨어진 영업이익률이 지금 다시 22%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현재 그 3분기 신장 컨센서스인 5,550억 원보다 실제 실적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될 것으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820억 원 순매수를 해서 양호 수급성을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추세가 상승 전환 이후에 하락 전환은 아니고 눌림목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현재 PER 6.3배, PBR 0.5배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